네, 이제 캠핑은 끝났지만 사랑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. 자, 제일 설레는 부분입니다. 네, 메인 오브 메인이죠. 아~ 예, 최종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팅존의 이제 첫 번째 선택이죠. 자, 이쪽으로 오시고. 세찬 씨 너무 긴장돼요. 네. 결국 이렇게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 긴 말 없이 바로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마음에 드는 분에게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주면 되고요. 마음에 안 드시면요. 이 화롯대에다가 저 왜 대낮에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냐. 그거를 파기시키면 되겠습니다. 추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쪽지를 활활 태우려고. 네, 활활 태우려고. 마음에 안 드면은 깨끗하게 없애드리려고. 개인 정보잖아요, 사실. 증거 인멸. 네.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화롯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기훈 씨부터 어떤 분에게 누구를 향해서? 첫 쪽지 우리 팅존에서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? 잠깐만요. 우리도 뭐가 이렇게 확신을 차서 꿀렁꿀렁 시청자분들도 과연 기훈 씨 어디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할 시간을 줘야지 바로 가면은 근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걸로 또 느껴지니까 네. 너무 보기 좋습니다. 네. 자, 우리 기훈 씨 마음에 드시는 이성에게 쪽지를 전달해 주세요. 과연 그는 누구에게? 연애할 때 조금 뭔가 주도하는 편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끌려다니는 스타일인지. 필요할 땐 주도하고 원하면 맞춰주고. 천방지축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근데 너무 다 잘하고 이래가지고 또 나래 또 다른 매력 봤던 것 같아. 은비 씨 첫인상이 내 스타일이다 하신 분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은비 씨 딱 처음 이미지 봤을 때 되게 약간 여성스러우시고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과연 그는 누구에게? 중간에 약간 페이크가 있었어요. 중간에 야 원투를 갔다고요? 야 원투를. 약간의 좀. 예. 네. 아니 근데 사실 예상했어요, 네. 그죠? 우리 이편 난심이었어요. 예. 우리 띵지기들은 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. 네, 제가 예상한 대로 또 은비 씨에게 전달했습니다. 처음 이미지 봤을 때부터 은비 씨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대화가 더 잘 맞다 보니까 은비 씨를 좀 결국 고르게 된 것 같아요. 네, 다음 두 번째. 대웅 씨, 자 과연 우리 대웅 씨는 또 어떤 분에게 또 마음을 전달할지. 네. 자 우리 쪽지를 전달해 주세요. 사실 첫인상 투표에 두 표를 받으시고 네. 개인기. 첫인상 투표에 두 표를 받으시고 네. 개인기.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? 뭐 일단은 예 제가 저 침착하죠. 일단은 우리 대웅 씨도. 은비 씨에게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. 네. 확실하게 좀 제가 이제 호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했죠. 자, 이런 경우가 있네요. 야, 일단 뭐 지켜봐야겠죠. 아직까지는 네. 네. 자, 다음 우리 주엽 씨. 주엽 씨의 마음을 결정짓게 한 그녀는 과연 누구일지. 이 주엽입니다. 내 스타일이다 하시는 여성분들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나라 씨가 마음에 든다.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바다 앞에 카페 잠깐 갔다 갈까 생각 중. 혼자 카페를요? 혼자 될 수도 있고 둘이 될 수도 있고. 아, 그렇죠. 나라 씨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. 네. 나라 씨는 워낙 말씀이 많아서 사실 저한테 좀 말을 많이 걸어줄 수 있고 마음이 쏠려서 그래서 그랬어요. 우선 네. 남자분들의 선택이 끝났고요. 네네네. 네.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나라 씨부터
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아유. 그 쪽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루 때에다가 던져서 인멸을 하고 네. 다른 분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럼요. 예, 선택도 맞아. 하고 태울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은 다 나라 씨에게 네. 자, 우리 나라 씨의 선택은? 아주 뭐 거리낌 없이 가장 또 어리했던 친구고 가장 또 어리했던 친구고 아! 아!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생존의 첫 번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. 자, 그럼 지엽 씨 이쪽으로. 일단은 네, 추후에 일단은 우리가 인터뷰를 이따가 잠시 후에 하도록 웬일이야. 하겠고요. 네. 내가 막 설레요. 설레이죠. 네. 네. 그 중간중간 뭐 챙겨주시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조금 살짝 기대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사실 네. 아쉽게도 네네네. 주희 씨는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희 씨가 1박 2일 동안 정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네, 그걸 또 확인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본인 거를 주엽 씨한테도 줄 수 있는 그렇죠. 가능성도 예. 있습니다. 또 우리 주희 씨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와, 궁금하다. 사실 좀 제일 궁금하기도 했고. 네네네. 아. 시간을 갖긴 했는데. 아. 대웅 씨한테 쪽지가 가네요. 예. 제가 최종 선택도 대웅님을 했고 처음도 대웅님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더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럼 대웅 씨는 예예 예. 버리셔야 아오 버린다고? 아니 너무 좀 잔인하다 잔인하다 예 Swear to God when I come home, I'll never let go. 이제 중요한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은비 씨. 자, 지금 두 분이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은데. 네, 한번 궁금합니다. 그리고 사실 10분 로테이션 인터뷰 후에 은비 씨가 가장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. 저희조차도 누구를 선택할지 지금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. 예. 자, 우리 은비 씨. 본인의 마음에 든 쪽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미안하다. 자, 그분에게 한 말씀 그냥 뭐 이름 밝히지 말고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하나를 던져주시고요. 자, 죄송해요. 이쪽은 봤어요. 그리고 이름부터 탔어요. 이름부터 이렇게 싹 탔어요. 그분은 몰라요. 자, 은비 씨 출발해 주세요. 과연 두 표를 받은 그녀의 선택은 우리 팀존의 두 번째 커플은 과연 누구일까요? 마음에 드는 타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타입이에요. 좀 적극적으로 가도 될까요? 하면? 그래서 난 지금 이 시간 되게 좋아. 아, 나? 아, 나라고? 아, 진짜 나 몰랐어, 지금까지 아, 그래? 얘기하니.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해서 우리 팀존의 첫 번째 이제 두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. 네, 참. 네네네. 엄청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나라 씨와 주엽 씨가 이제 커플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은비 씨와 기훈 씨가 됐습니다. 네. 사실 또 마음을 흔든 포인트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있을 겁니다. 사실 이런 얘기를 또 들려주셔야 또 네. 나중에 어떤 또 이야기가 있을 할 수 있으니까. 네. 예. 우리 먼저 주엽 씨부터. 저는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대화가 가장 네, 잘 통하고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네. 처음부터 좀 대화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. 적극적으로 네. 네. 좀 한 번이라도 좀 고민을 했거나 좀 흔들린 적은 없고요. 처음엔 조금 게임하고 이럴 때는 사실 좀 헷갈렸었는데 네. 네. 좀
대화가 잘 통해서 그 이후로 선택하게 됐어요. 데이트할 때 데리러 와주는 편이라고 해가지고 네.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연애가 대부분이었는데 네. 데리러 와준다는 말에 되게 원래 중간에 만났는데 데리러 왔다는 포인트에 근데 그것도 한 매력이 될 수 있어. 그쵸? 아니 근데 그 나를 위한 거예요. 근데 대단한 거. 진짜 대단한 나를 거예요, 나를 진짜. 얼마나 사랑하면 날 데리러 와줄까? 이거 소소한 말... 거지만 무시 못하는 그렇죠. 거 진짜. 그렇죠. 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. 팀존에서 우리 MC들이 가장 예상했던 커플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예상했고 어떻습니까? 어떤 포인트에 또 이렇게 네, 선택을 하셨나요? 마지막 로테이션도 그렇고 어제 밤에 보냈던 시간들에서도 살짝 좀 흔들리는 감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오늘 좀 더 또 얘기를 더 해본 결과 좀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. 확신을 얻었다. 사실 20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. 네네네. 네. 자 우리 또 아까 은빈 씨도 사실 좀 헷갈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기훈 씨를 또 택했거든요. 네. 어떻게 결정하게 된 계기라든지 포인트가 있을까요? 처음 선택부터 좀 묵묵하게 계속 기다려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제 우리 팅존은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. 네.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제 캠핑도 즐기고 이렇게 새로운 인연과 또 좋은 또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어디? 팅존. LG 헬로비전.